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책방 아저씨입니다. 여러분께 첫 번째 읽어드릴 책은 미국 작가인 마크 맨슨의 신경끄기의 기술입니다. 작가 마크 맨슨은 1984년생으로 고교 시절 마약으로 인해 퇴학을 당합니다. 그 후 어렵게 편입해 들어간 보스턴 대학을 졸업했지만 취업을 하지 못한 채 친구의 집을 전전하던 방황하는 고학력 백수였습니다. 그는 오랜 백수 생활 끝에 자유의 구속을 통해 돈을 쫓는 직장 취업이냐 아니면 굶어 죽더라도 1인 미디어 글쟁이로 자유로운 인생의 주인으로 살아가느냐 라는 선택지를 놓고 고민합니다. 결국 후자를 선택하여 오랜 노력 끝에 오늘날 200만 명 이상의 팔로워를 거느린 파워 블로거이자 작가로 성장합니다. 작가는 서문에서 가장 중요한 것만 남기고 모두 지워버려라 라고 말합니다. 중요한 것을 남기려면 내가 뭘 해야 할지를 고민할 게 아니라 내가 뭘 포기해야 할지를 알아야 한다. 즉, 중요하지 않은 일에 신경을 끄고 살라고 조언합니다. 나아가 포기하고 남은 그 중요한 일을 해나가는 길에서 우리는 필연적으로 실패, 상실, 후회를 하게 되고 결국에는 피할 수 없는 죽음의 순간을 맞이하게 되므로 견딜 수 있는 고통을 선택하고 선택했다면 그 고통을 두 팔 벌려 환영하는 것만이 바로 삶의 고통을 극복하는 유일한 길이라고 작가는 말합니다. 일반적인 자기 개발서들이 독자가 원하는 바를 성취하기 위해 이런저런 방법들을 하라고 주장하는 데 반해 이 책의 작가는 인생의 중요한 목록을 만든 다음 가장 중요한 항목만 남기고 모두 지워버리고 포기하고 신경을 끄는 즉 하지 말 것을 주장하는 점이 독특합니다. 작가는 자신의 삶과 많이 닮은 미국 문단의 이단아인 찰스 부코스키라는 소설가의 삶을 소개합니다. 부코스키는 원래 우체국 직원으로 쥐꼬리만한 월급의 대부분을 술을 퍼마시고 경마장에서 돈을 날리며 살던 인생의 루저였습니다. 다만 작가가 되려는 소박한 꿈으로 밤마다 낡은 타자기 앞에서 글을 쓰다 쓰러져 잠드는 실패와 자기 혐오로 점철된 세월을 보냅니다. 그렇게 30년의 세월이 흘러 50세가 된 어느 날 그는 작은 출판사로부터 출판 제의를 받게 됩니다. 부코스키는 출판사 편집장에게 다음과 같은 답장을 보냅니다.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겠군요. 우체국에 남아서 돌아버리거나 나가서 작가 놀이를 하며 굶어 죽거나 전 굶어 죽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는 3주 만에 완성한 우체국이라는 첫 장편 소설로 큰 성공을 거두게 되었지만 성공 이후에도 알코올 중독자로 독자에게 막말을 퍼붓거나 상황에 맞지 않는 옷을 입거나 여성 편력이 강한 이단아의 삶을 지속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묘비에 이런 글귀를 남기고 세상을 떠납니다. Don't try. 애쓰지 마. 작가는 부코스키가 자신이 루저임을 받아들였고 실패에 초연했으며 그런 자신의 삶을 숨김없이 글로 풀어내 성공할 수 있었다고 봅니다. 다시 말해 작가는 부코스키의 삶은 우리가 오늘날 강박적으로 집착하는 성공 따위로 신경을 끄고 살았으며 한평생 자신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며 살았기에 자신의 꿈을 이룰 수 있었다는 점에 주목합니다. 오늘날 성공을 목표로 삼아 자신의 부족함을 감추려 늘 불안이라는 지옥의 무한 궤도를 질주하는 우리에게 작가는 이런 메시지를 던집니다. 더 긍정적인 경험을 하려는 욕망 자체가 부정적인 경험이다. 역설적이게도 부정적인 경험을 받아들이는 것이 곧 긍정적인 경험이다. 여러분,
작가 마크 맨슨의 신경끄기의 기술이라는 책을 통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에 신경 쓰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당신의 삶이 더 나아질 수 있음을 경험해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책 읽어주는 책방 아저씨였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 좋은 책으로 여러분과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